자, 문자민, 이행보디 2의 72 해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 On their first birthday. 뭐라고? On their first birthday. 아닌데요. 에? 그들의 첫 번째 생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제를 축하해? 무엇을 축하해? 무엇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영어로? What? 영어로 그들의 첫 번째 생일? Their first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길어봤자 예 무슨 시 어떤 시? 이름 시. 오케이.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고요? 무엇? 또 누구 너 누구야 자민이 자민 무슨 시 이름 시 어? 이것은 무엇이니? 컵. 무엇이니? 무엇이야 이거? 컵, 종이컵. 종이컵 무슨 시? 이름 시. 어?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무엇을 축하한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하면 their first birthday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안만 길어봤자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건 다 이름 시예요. 안 그렇던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영어로 하면 When? 아니 일단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생일날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On their first On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시. 앞제비시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파티를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해주세요. I have a party. 누가다, 나는 마음에 들어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영어에서는 누가, 다를 붙여놓으니까. 나는 마음에 들어 했었다. I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게 좋아했었단 얘기 아니야? liked I liked the party. the party. 그러면 그 파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을 마음에 들어 넌 무엇을 마음에 했었니? 들어 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like? What did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like? 했더니 I liked the party. I like the party. 그렇습니까? That. The par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 그래 무엇이니? 이름 시. 무엇이야? 커피요. 컵 무슨 시? 이름 시. 파티 무슨 시? 이름 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I had fun I had fun. the party. 아, 그래요? In the party. Hey. At the 난그 party네.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I had fun at the I party. had fun party. 오케이, 그 파티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넌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re did you phone? Did you phone이야? Did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Did you have a phon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have fun?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했더니 대답이? I had fun at the party. Okay, 아까 전에 the party는 무엇이었는데 그 파티에서 라는 말은 어디? 라는 질문이고 그 파티는 the party인데 그 파티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At the party. 그래서 얘 at 보고 뭐라 그래? 합재비씨. 합재비씨가 하는 일이 원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뭐? 이었는데 붙이니까? 어디에서?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en,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는 게 합재비씨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많이도 바꾸네. 오케이.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Babies pick up at their future. 뭐라고?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What do babies pick up? What okay. do babies pick up? 그래서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름 이시니까 그래서 네.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야 컵이요 컵 무슨 시 이름 시요 뭔 자꾸 어떤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게요. 그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거예요. The babies 그들의 미래 그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거예요.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Will happy Will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will happy 하면 되겠죠? babies will happy happy 하다시니까 그렇죠? 아니요 will the babies will happy 행복한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행복한 happy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오케이. 행복한. Is happy. 양념치 뒤에는 하다시가 무슨 모습? 원래 모습. Am, is, are의 원래 모습. To. 비. 그래서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아따, 너 이거 했던 거 아니야? 네. Okay, the babies will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마무리 해주세요. Their future. future야. 네.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니까. 그들의 미래라는 표현은. At their future. At their futu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게요. In their future. 뭐라고요?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Okay.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니까 우리말 질문. 그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 것이니? 영어 표현?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ell, will the babies be happy? 했더니 대답이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뭐라고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Okay. 그들의 미래, 그들의 미래 무엇? 근데 뭐 하나 붙였더니 언제? 한국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합니다. 뭐였어요? In Korea, have the babies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뭐라고?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언제? 한국 아기 뭐래? 언제 아기들은 언제 파티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하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합니까? 이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는데 뭐 일단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the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빠뜨렸던 거 이번에 집어넣으시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아 그래 묻는 거부터 해야죠. When the babies 뭐? When the 뭐? When 아 Do babies pick up? 아, pick up? The babies. 아?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대답이? In Korea, the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 그다음 계속해서 그 파티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미래를 짓습니다. 라는 표현 안 보여. 더 파티 더 파티 무엇에서 사고? At the party. At the party. The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On their first. 아 뭐래? Their future 앞에 뭐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럼 앞제비씨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있죠. 그렇구나. 뭐 붙어 있어요? At the party, baby speak up. 없나요? 다시 그 파티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미래를 짓습니다.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네, 앞제비 씨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없어요. 앞제비 씨가 붙어 있으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뭐라고요?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 파티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니까 얘는 앞뒤 씨 붙어 있다고요. 더 파티 무엇 그 파티 어디에서 그 파티에서 예
무엇이니까 앞뒤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우리말 질문. 그 파티에서 아이들은 집니 무엇을? 아기들은 파티에서 무엇을 집니? 영어 표현.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했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다. 영어 표현. The baby pick up. 아, the baby pick up이구나. 뭐지? The baby 앞만 길어봤자. It.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앞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 그럼 그 아기가 짖는다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넌 the baby pick up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아기가 뭐 한다? 짖는다 그게 누가 다 부분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하다 시 더즈 오케이 그러면 그 아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누가 집니? 한 가지 물건을. 오케이,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까? 영어 표현? Who picks up one thing? 그렇지, 이거 잘한다. 맞아요.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준비됐죠? 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것은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돈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It could the pencil. 아, it could. Could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It could a pencil. A pencil. It, 하다시구나. It could be a pencil. The mic.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뭐라고요?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와. 오케이.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 이거 연필, 마우스, 마이크, 마우스. 잠깐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우리말 질문. 그거는 아니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오케이. 그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잠깐만. 뭐라고? 왜 집에서 읽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ould it 가지고 집에서 해온다며 응. 뭐라고? What could it be? 그렇지.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와. 오케이. 그 연필은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영어 표현.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이야. The pencil means이야. The pencil mea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하다시 두인 이유는 어 주어가 더 펜슬이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펜슬 민 하면 되겠죠? 민스네. 응?
professor 이 문장의 주어 누가 다 만들 때 씁니다. 또 그림 그려 드릴까요? 아니요. 한번 길어봤자 뭔데? 아, 더 주어 a pencil 한번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네. mean이야? 아니요. It means야. means요.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은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선생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 그 연필은 의미하니 무엇을? 그 연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 표현. What does the pencil me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다음 계속해서 그 마이크는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mic means entertainer. Entertainer 쓸 수 있어 없어? 이쪽.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아기가 연예인 되면 몇 명이야? 연예인은 한 명이죠. 그래서 뭐? 엔터테이너. 왜 어가 아니고 왜 언이야? 왜 여기는 어가 아니고 왜 언이야? 책 한 권. 북. 사과 하나. 애플. 애플이야? 사과 하나. An apple. An apple. 네. 하나란 뜻으로 어나 언을 쓰는데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나? 에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에이 에 아 어. 이는 이에어. 이에어. 아이는 아이이어. 아이이어. 오는 오오아어. 오오아어. 유는 유우어. 얘들을 전부 다 몸. 모음. 예. 모음 소리 앞에 뭘 쓴다? 언 쓴다. 어. 얘가 에이에아어 중에서 어 됐고. 네. 늦어서 on apple 하면 모음끼리 충돌하면 소리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음 소리를 하나 끼워 넣어줘서 on apple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어준다. apple 하면 어도 모음, 에도 모음, 모음끼리 충돌하는 거 싫어해. 소리 내기가 힘들어. apple 해봐. 따라해봐. On apple. 어느 게 편해? On apple. 그래서 여기에 자음 소리를 하나 끼워 넣어준다. 예. Entertainer 할 때 E가 E 소리 내면 E는 모음. 예. 그래서 entertainer 해봐. entertainer. On entertainer 해봐. On entertainer.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크가 연예인을 표현 아 의미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다?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러면 그 마이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무엇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을?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고르면 연예인 된다는 뜻입니까?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대답이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지금은 방금 했던 건 주어가 의문문인 의문사에서는 의문문장에서는 do not does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마우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해요.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그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오케이, 마우스를 고르는 건 무슨 의미니? 영어 표현 What
does the mouse mean? Hey,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ay, 그 다음. 돈은 사업가를 의미합니다.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 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우리말 질문.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아, 무엇이 의미하니? 사업가를. 무엇이 사업가 된다는 뜻이니? 영어 표현. What means a businessman? Okay, what means a businessm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했더니 대답이? The money means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Okay.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잡이라고 불러요. 아,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아, Korean calls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아, Koreans. For this 돌잡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한국인들이 뭐 한다 부른다가 누가다고. 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How does she do? 예, does가 아닌 이유. 그 Korean. Koreans가 주어인데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They call this 돌잡이. 자, 그럼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한국인들은 이것을 부르니 무엇? 응? 한국인들이 이것을 부르니 무엇?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아.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 아. 영어 표현. What? Do Koreans call this? Okay,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대답은? Koreans call this 돌잡이. Okay.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뭐지? 문장이요. Okay. 수고했습니다.